오늘 보급 26회나 됐답니다. 지난번 영상에 19회 올렸는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훈련했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 6개월 넘었지? 6개월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작년에 타고 이제 방목돼 있는 매버릭이랑 방목돼 있다가 이제 올해 훈련해서 또 시합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몇 회? 26회? 네. 26회 오늘 조끼까지 입었습니다. 다시 자 기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지난번 했던 크루징 훈련하고 지난번에 제갈을 한번 물었지? 네. 제가 물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주고 그 칭찬해주고 따라가지고 따라가지고 와우 와우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몇 개월 만에 타는 거고 보통 말들은 다 기억을 해요. 하는데 에헤, 아니야 아니야 호주머니 뒤비지 마. 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으면 엉덩이 만져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쿠키 하나 주고 이제 올라가 봐. 올라가고 혼자, 자, 쿠키 하나 주고 엄청한다. 제가 사다리를 빼주겠습니다. 자, 사다리 빼고 오늘도 무사히 지금까지 떨어지거나 낙마하거나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없어요. 잘 해왔고 오늘도 간만에 타지만 이제 또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 괜찮아 한번 보자. 복대를 한 칸? 한 칸 맞춰보자. 아무 쪽이나 줘야 되나? 복대 한 칸 쪼고. 와우, 와우. 맞아. 말이 처음 기승할 때 사람을 거부하거나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좋았나? 오케이, 칭찬해주고. 영모 상태에서. 오케이, 한번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그냥 칭찬해주고 사다리 한번 주세요. 사다리 뭐 꾸준히 탔으면 좀 덜 됐을 건데 간만에 타는 거라 가지고 지금 체크하거나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금방 또 올라가서 일을 시킬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내려서 한두 번 내려서 올라가고 한두 번 내려주고 올라가고 내려주고 아이고 잘하네. 체중 실어주고 그냥 실어주고 다 다리 떼고 그렇지 다시 내려주고 아이고 잘하네. 와 괜찮아. 나도 이 정도 나도 내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서 괜찮아. 다시 또 사다리 올라가주고 한쪽으로 약간 플렉션 하고 다리 떼고 그렇지 다시 올려주고 내리고 당기지 말고 바로 내려와. 바로 내려와줘. 네가 뭐 죽을까봐 자꾸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올라가고 와우 칭찬하고 자 이제 올라가고 오케이 이제 사다리 치워주고 왼쪽 오른쪽으로 쿠키 하나 줘. 커피 제대로 딱 잡고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아이고 잘하네. 떨어뜨렸어? 쿠키가 어디 떨어뜨렸지? 바로 밑에 거기 뭔데? 아빠 오른 다리 앞에 쿠키를 떨어뜨려서 엑셀로 쿠키입니다. 엑셀로. 오케이, 칭찬해주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소리. 오케이. 자, 평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보. 어느 방향이든 평보. 칭찬해주고. 정지. 와우, 하나 주고. 그렇지.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겁니다. 자, 좀 먹도록 놔두고. 원래 제가는 물었는데, 원수가. 제가는 물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해서. 그냥 홀토로만. 네. 어디로든, 어디로든. 그렇지. 쓰고 놔주고, 쓰고 놔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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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다리 계속 쓰지 말고. 그렇지. 쓰고 놔주고. 멈추는 거. 실수로 배우는 거야. 멈춰도 괜찮아. 코피 근데 당기지 말고 멈추면 다시 가자.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코피 키니까 잘 정리해라. 그렇지. 채찍으로 한번 문질러주고. 아까 총소리 한번 해줬나? 아니요. 총소리 한번 해주지. 오케이. 평보 정지. 오케이. 먼저 뒤로. 체중으로 먼저. 와, 호흡이 약간 도와. 칭찬. 굿.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좌우 레드로 플렉션 한번 해보자. 좌우 플렉션. 굿. 왼쪽으로 플렉션. 굿. 오른쪽으로 한번 더. 굿. 왼쪽으로 한번 더. 지금 골이 보시면 크게 당겨지지 않아도 네. 네, 플렉션이 잘 되죠. 이제 반대쪽으로 플렉션. 아이고 잘하네. 입맛 따시고 평보. 다시. 다리. 그렇지. 실수하도록 놔둬야 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멈출까봐 계속 보조를 주는 게 아니라 크루징. 평보도 크루징. 그래서 얘가 멈추면 그때 아니야 라고 신호 주는 거야. 굿. 가자. 그 방향 전환. 그렇지. 들면서 살짝 열어주고. 굿. 시선 먼저 열어주고. 다리 가자. 다리 가자. 굿. 다리 가자. 좀 더 리드믹. 평보 성큼성큼. 굿. 칭찬. 굿. 오케이. 예전 것들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속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보. Good boy. Good boy. 칭찬 많이. 다리. 니가 서라 했어? 아니. 그럼 과이지, 속보. 칭찬해주면서 가다가 세워줘야지. 칭찬해주면 설파이다. 오케이, 평보. 칭찬. 굿. 아주 잘하네요. 그 다시 속보. 하나 트롯. 끝. 끝. 보그는 올해 4살입니다. 4살. 이제 천천히 기증순치 해서 뭐 어린 말 되어 나갈 수 있으면 나갈 거고 지금 상태나 이런 걸 보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보고 체력이나 이런 성장 상태가 이제 기승을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안장 올리고 속보 후보 이렇게 잘 가는 거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방향 전환 좋아. 칭찬해주고 채찍으로도 문질러주고 엉덩이도 문질러주고 코피 한 손으로 잡고 엉덩이 채찍으로 문질러주고 오케이. 코피 잡고 속보. 길이 똑같이. 코피는 길이 똑같이. 트롯. 그렇지. 다리만 쓰지 말고 채찍 한번 써도 돼. 톡 쳐도 돼. 트롯. 그렇지. 굿. 다리 계속 쓰지 말고. 굿. 아이고 잘하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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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커피 느슨해. 너무 느슨해. 길이가 안 맞잖아. 굿. 당기지 말고 손 주고. 굿.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평보.
둘. 이미 저만 사고로 몸을 많이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바로 속보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속보하고 후보까지 한번 나가보고 오늘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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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그렇지. 몸 좀 풀어주고 좀 더. 트롯.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은수야. 네. 머리 들 때는 약간 톡 벌려주면 돼. 톡 벌려주면 돼. 끝. 속보에서 이제 방향전환. 방향전환. 곱비 약간 줄이고 해야지. 처음부터. 끝. 긴 곱비잖아. 어디까지 들 수 없잖아. 끝. 시선 먼저. 끝. 트롯. 괜찮아. 끝. 끝. 평봉. 끝. 아주 좋아. 자, 이제 후보까지 한번 살짝 가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트롯. 자꾸 후보 나오네요. 그렇죠. 트롯. 그렇죠. 자, 부드럽게 후보.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가면 돼. 칭찬해주고. 그렇지. 방향 잡아줘야지. 어깨 속보 푸 좋았어요. 자, 방향전환. 호피 줄이고 밑에만 보지 말고. 좋아. 조금 이따가 구분 나가자. 컷. 푸 하는 소리는 긴장을 풀 때 내는 소리죠. 횡격막이 긴장돼 있다가 저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푸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구보. 캔, 캔, 그렇지, 캔. 캔, 캔, 굿, 캔. 살짝, 살짝, 살짝 톡. 가자. 캔, 캔, 굿. 오케이, 속보. 굿. 아주 잘하네. 다시 한 번 더. 구보 가면 칭찬 많이 해줘. 목으로 칭찬해줘. 자, 구보. 벤. 칭찬해줘. 아니야, 가면서. 그렇지. 벤. 굿. 굿. 아직 어리고, 그리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밸런스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놔둘 거예요. 나중에 근육이 생기고 나면 저 목을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뱀. 속보. 스스로 떨어지지 말고 다시 속보. 경속보. 오늘은 이렇게 간만에 보고 기승 이걸로 마치고 이제 꾸준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합 때문에 아직 못 올렸는데 하여튼 시간 될 때마다 보고 훈련하는 거. 또 저 밖에 매버리기 방목 돼 있죠. 매버리기, 매버리기. 매버리! 매버리기. 매버리기도 기승 훈련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 하는 모습 시리즈로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야, 인사. 감사합니다. 오케이. 칭찬 많이 해줘.